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5 하반기 카우스재단의 강연 비색즉시공예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인사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접수할 때 막대 과자 다 받으셨나요? 다들 좀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로 비색즉시공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스태프분들 또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위해서요. 카우스 재단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맛있게 드셔줬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오늘 처음 막대 과자를 처음 받았어요. 오늘에. 그래서 좀 많이 먹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강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의 강연이면은 여러분들과 약속한 열 번의 시간이 모두 끝나게 되고요. 강연 꾸준하게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꾸준히 오신 분들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저희 열 번째 강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곳에서 수료식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꼭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다가 저장해 두시고 열번 끝났다고 잊지 마시고 수료식에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강연 후기를 잘 적어주신 분들께 상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12월 2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12월 18일에는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또 1월 20일에는 서울 블루스퀘어 이곳에 삼성카드 홀에서 열리는 카오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금주의 연사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이 벌써 들어와 있네요. 오늘 강연해 주실 전현백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시고요. 이번 주에도 교수님께 직접 자기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생활기록부에 희망 직종으로 적어내는 것은 언제나 화가였다. 미대를 가고자 실기시험 준비도 했으나 학부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다. 대학원에 미술사 전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 28년째 미술사 연구를 하고 있다. 스스로를 여행자라고 여긴다. 서울에선 장기 체류한다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를 풍부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수님들의 자기소개를 받아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죠? 과학하셨던 교수님들은 항상 빛을 봤다, 별을 봤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또 미술을 하고 싶으셨다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늦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학부와 다른 전공을 공부한 후에 28년 동안 그 전공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교수님의 용기 있는 결정이 한평생 그를 행복한 여행자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연 준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슬라이드 그 어떤 강연보다도 방대한 분량의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셔서 재단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럼 예술을 사랑하는 여행자 전영백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영백입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과학재단에서 특강을 하게 됐다니까 저희 미술계 반응이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해서 그참 이렇게 역시 미술과 과학은 쉽지 않은 사이구나, 상당히 어려운 사이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멀고도 사실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 광학이라는 게 이전에 우리가 르네상스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이렇게 그런 그 어떤 뭐랄까 굉장히 과학적인 책그 구조 속에서 시각을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또 이제 테크놀로지 그리고 과학의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미술에서 어떤 그 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너무 짧긴 한데 그 사이에 한 20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19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의 그런 최근의 미술까지를 한번 쓱 훑어보면서 어떻게 빛에 대한 게 미술에서 얘기가 될 수 있으며 또 과학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죠. 네,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세상을 본다는 거죠. 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각의 문제인데요. 지각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시지각,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볼 때 저거를 우리가 영어로 I se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see라는 것이 본다는 것이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그 말이 왜 알겠다, I see, 알겠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꼭 이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것뿐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개념의 인식이 그렇게 된다 하는 내용하고 직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상을 볼 때, 그러니까 특히 빛이 있어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고 그 대상에서 특히 색깔을 알게 되는 거죠. 빛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보고 색깔을 알 때 그때 도대체 우리의 머릿속에는 저 색깔이 저게 빨간색인 줄 어떻게 알지? 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저의 강의는 19세기 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그런 그 관념을 갖게 된 게 19세기 초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존재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뭐 만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19세기 초부터 돼서야 내가 이 대상을 보고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좀 불확실하고 이거는 좀 너무 주관적이니까 뭔가 정확한 체계와 그런 그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의 원근법입니다. 네, 원근법은 하나의 시점을 이렇게 어떤 시점을 딱 정해놓고 소실점이라고 하죠. 그거를 향해서 모든 그 3차원에 있는 대상의 크기와 그리고 거리가 다 이렇게 집결돼서 종합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이렇게 사람의 눈은 다 둘이고요. 두 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정확하게 그 원근법의 어떤 그런 체계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눈의 이 차이, 양 눈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씩 불안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전에는 원근법의 그 체계적인 관점으로 구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때 사람들이 어떤 저 사과가 있을 때 저 사과의 빨간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저거는 누구나 다 저렇게 빨갛게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물의 색깔이 특히나 형태와 색깔이. 근데 우리가 이제 색채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얘기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19세기로 진입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원근법이라는 그 구조에서 이제 내 눈으로 본다, 내가 본다라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주체 중심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의 혁명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저기 빨간 그 사과가 원래 빨간 색깔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빨간색으로 내 눈에 맺혀진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감각으로 이거를 수용하게 돼서 내가 그렇게 인식하니까 저게 빨간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객체, 대상하고 주체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연관을 맺어야지만이 어떤 대상의 색채와 어떤 형태를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제가 요 소개를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정말 눈으로 보고 그린 그런 거의 최초의 그 시기의 어떤 아주 선구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태양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린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체계적이고 기하학적이고 객관적이었던 그런 시각의 구조에서 인간의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봐야지 그런 어떤 대상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시각의 전환이 생겼을까 하는 것은 제가 이 괴테라는 사람의 색채론을 소개하면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과학에 관한 얘기인데 웬 문학가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참 재밌게도 과학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 카오스 재단 이 그 뭐죠 특강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노라하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 물리학자 화학자 분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얘기하는데 괴테의 색채론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희 미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미술과 과학은 거리가 먼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역시 변혁이라는 거는 어떤 정통이나 어떤 뭡니까 이렇게 주도적인 데에서 생기는 게 아닌가 보다. 사실 괴테의 그 칼라 테오리는요 색채로는 상당히 미술계 과학계에서는 주변에 있는 거였었고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괴테에 따르면 그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저 색채가 사실은 저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저것은 빛과 색 그 어두움이 서로 만났을 때 그 경계에 생기는 것을 우리 눈이 감지해서 저런 색깔로 나타나는 거지 원래 저게 객관적으로 정해진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들었을 때 과학자들은 좋아했을 리가 없죠. 왜냐?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 거고 이렇게 불안정한 어떤 이론을 어떻게 정설화시키겠냐 하는 것이죠. 두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흔들리게 되고 주관적이고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이론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도리어 화가들에 의해서 예술 쪽에서 아 이건 우리가 찾던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누가 그랬냐면요 터너가 그랬습니다. 네 윌리엄 터너가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빛이나 이 색채 이런 거를 아주 추상적으로 나타냈던 참 그 당시에는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당히 선구적인 작가였답니다. 19세기 여러분 전반을 주로 전반에서 활동했던 그런 작가예요. 이때는 구상이죠. 당연히 추상이라뇨. 말씀도 아니죠. 인상주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인상주의의 대선배격이죠. 근데 이 터너는
굉장히 실험 정신이 있어서 자기가 실제로 보고 눈으로 체험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 이런 작품 자 19세기 전반이죠. 네, 괴테의 그 색채론이 나온 게 1810년에 출판됐거든요. 20년 동안 썼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썼죠. 근데 1810년에 출판되면서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게 1840년에 번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30년의 그 간격이 있었죠. 그런데 터너는 그 전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직접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의 테임스 강입니다.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터너가 불 구경 갔다가 불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진짜 그거는 재앙이고 참 사고인데 구경하는 입장에선 재밌는 거예요. 더군다나 터너는 색채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 활활 타오르는 저런 노란 색채를 보면서 직접 제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미 작품을 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기에는 터너의 시기에는 구상적으로 그려야죠. 추상적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 저기 이렇게 불이 난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지금 피신하고 이렇게 배들이 다 막 빠져나오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사실 터너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이 우주의 대자연의 막 저런 그 광활한 어떤 그 바다와 지평선 그리고 빛의 막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 그리고 막 흔들리는 대기의 막 움직임 이런 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자 1840년이니까 이때 이제 영문으로 번역된 괴테의 칼라 theory 색채론을 읽었답니다. 실제로 그 터너가 그래서 터너가 이런 작품을 그릴 때는 벌써 괴테의 이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작품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색채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론적으로 사람이 직접 보고 그리는 거 어떤 르네상스의 그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없이도 그런 도구 없이도 직접 눈으로 태양을 봐도 되는구나. 태양 빛과 색채의 그런 흔들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괴테의 칼라 시어리가 힘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터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의 시대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노예선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이 작품을 그린 주제가 이 작품에서 그린 주제가 아주 문제가 됐어요. 정부에서 아주 이거를 위험한 작품이다. 이거를 탄압하고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화가를 이렇게 뭡니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낮추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항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영국이 대영제국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식민주의이기 때문에 노예들을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잡아왔겠죠. 그래서 노예를 이제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는 배에다 싣고 가는 이제 노예선입니다. 노예 배에서 노예들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그 항해를 하다 보니까 막 병이 나고 막 탈이 나고 다치고 이랬었다는 거죠. 근데 이 노예 상인은 악덕한 사람이라서 그 노예들이 이렇게 다친 것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아하고 건강한 노예들만 잘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중간에 이 배에서 그렇게 다친 노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하고 연관된 그 배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참 좀 우스운 장면이긴 한데 노예를 던져서 노예의 지금 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 있는 여자 노예이죠. 이렇게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마구 달려들어서 그 시체를 막 먹는 그런 우화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식으로 구상적인 것을 그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 터너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않았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터너의 관심은 이런 빛과 색채와 막 풍랑을 그리는 게이 사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실제 그 풍랑을 제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터너는 지금 굉장히 모험적인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이렇게 진짜 있는 날 그 배에 그 돛에다가 기둥에다가 자기를 포박하고 실제로 묶어서 풍랑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 막 그 격동치는 바다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험 정신이 대단하죠. 네, 죽을 뻔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작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괴테의 색채론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눈으로 체험한 것을 보고 실제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요, 실제로 그 괴테 theory하고 괴테 이론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그러니까 그 이론을 보고 이 사람이 그렸노라 하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림자와 어둠과 이 그림과 이 그림, 빛과 색채라는 이 두 짝, 그러니까 한 짝의 그 그림이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요. 이 그림이 괴테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이게 괴테 이론을 이 사람이 참고를 한 거구나 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이 그림에서 빛과 색채를 나타낸 것이고 아까 그 그림은 어두움과 그 뭡니까 그 그림자를 나타낸 것인데 괴테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어두움은 푸른색이 가깝고 그 다음에 빛은 노란색이 가깝다 하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역시 터너가 뭡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내레이티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 전쟁하는 모습이랄지 또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십자가 그 창세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너의 관심은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 빛과 어두움을 나타내고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블루 노란 그 푸른색과 노란색의 그 눈에 그대로 감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색채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너의 제가 이제 그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가 그림이라는 게 참 당시 사회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당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영국이 이제 산업 자본주의로 본격화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의 이기들 그리고 또 증기기관이라는 이런 놀라운 그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이제 처음 발명이 돼서 터너는 또 이걸 직접 타봐야죠. 네, 타서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런던으로 오는 그 증기기관 차를 탔어요, 터너가. 탔는데 영국이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또 이날도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터너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기차를 타면서. 그래서 창문으로 고개를 삐끔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보다가 창문이 그냥 칵 하고 목을 낑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목이 이렇게 창문에 끼인 채로 9분 동안을 네, 완전히 사생결단하면서 막 비바람이 오는 그 심한 바람을 얼굴에 맞으면서 이렇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체험적이고 이렇게 실제로 본 그 느낌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증기기관차가 있고 그 이 증기기관하고 이렇게 나룻배를 이렇게 동시에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문명이냐 아니면 자연이냐 하는 것을 정말 당시에 고민해야 됐었던 그런 영국의 사회 근대 사회로의 진입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의 어떤 그 변혁 그 소위 괴테라는 과학에서 보면 상당히 이단학적인 그런 문학가의 이론적인 발상으로 말미암아 화가들도 정말 자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제 그리는데 영향을 이제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 자 19세기
전반은요, 정말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변동과 막 흥분감과 그 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변혁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 이게 그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정말 현격하게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특히 사진기의 발견이 있었죠. 발명. 네.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사진이라는 것은 정말 미술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또 빛을 받아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고 계신 작품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사진 작품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진인데 제목은 이제 창문으로부터의 조망, 창문에서 내려다본 조망 이제 이게 되겠고요. 1826년입니다. 네, 바로 괴테 그 나오고 뭐 정말 근대로 진입하면서 많은 변혁의 시기 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 사진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사진 안 같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진하면 굉장히 정확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덜 발달하다 보니 마치 이렇게 그냥 그림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이 잘 포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빛을 많이 이렇게 카메라에서 받아야 돼요. 노출 시간이 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을 노출시켰대요. 그러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 지는데 이미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햇빛을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어디서 뭐 어느 쪽에서 햇빛이 드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초의 사진으로는 좀 힘들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온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다게르, 네, 루이 자크 망게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소위 사진 작가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근데 이 작가가 바로 니에프스라는 니에포르 니에프스라는 최초의 사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발명을 했는데 그 이 기술이라는 게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비슷한 그 기술을 발전시키게 돼서 한 세네 사람이 막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니에프스가 지고 바이야르라는 사람도 결국 늦게 되고 그래서 다게르가 그 선취권을 따게 돼서 국가에서 이제 그 카피라이트 특허를 받아서 이 사람이 최초의 사진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1839년이 인류 최초의 사진의 발명의 해로 그렇게 정식 인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 사진을 최초의 사진 제대로 된 사진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찍었죠. 아까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노출 시간이 여전히 이거는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사물들이 집들의 어떤 아웃라인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세한 요소들이 다 잘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죠? 이게 낮에 찍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네,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 서 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이건 노출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들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의 사진들은 이와 같이 풍경 아니면 정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후에 계속 사진은 발전을 하게 되고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움직이는 것도 이제 포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게 최초의 그 다게르가 이렇게 이용하면서 찍은 그 다게로 타입의 카메라입니다. 초기 사진기인 거죠. 요즘에 비하면 너무 둔탁해 보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사진의 발명이라는 것은 회화, 특히 미술에서 회화에 굉장한 변혁을 주게 됩니다. 네, 회화라는 것은 사실 무슨 역할이었냐면
세상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서 사실적으로 똑같이 나타내는 게 원래 그 그림의 목적이었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사진이 발명되면서 회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사진이 너무 자세하게 엄청나게 명확하게 찍어내니까 회화는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멍하게 된 거죠. 회화 입장에서 회화 작가가 정말 그야말로 멍 때리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향해야 되지? 라는 것을 굉장히 혼돈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발전은 그 혼돈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회화는 더 이상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추상화를 그리면 되는 거죠. 네, 이젠 똑같이 재현하는 거는 사진에서 잘하니까 회화는 그런 이렇게 모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재현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사진의 발명으로 인한 그런 어떤 큰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상주의라는 것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인상주의자가 바로 모네입니다. 여러분이 모네 만에 매일 헷갈리시죠? 네, 오늘 이 시간으로 그거를 완전히 끝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모네야말로 제일 전형적인 인상주의자인데 자 모네의 그 인상주의라는 말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판과 조소의 의미였었고요. 어떤 뜻이었냐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건 그냥 단순히 인상일 뿐이지.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그랬을 때 모네의 인상이라는 이 작품 인상주의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게 한 그 인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당시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그림이 저래? 왜 저렇게 뽀뿌옇고 그리고 이렇게 형태나 대상이나 어떤 그 뭡니까 구조가 없지? 참 이상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색채만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추상적으로 막 좀 자유롭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가 그린 그 연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연작을 그렸다 같은 대상을 같은 장면을 그 시간을 달리하면서 내가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중심이 되는 거냐면 대상도 아니고 주체, 내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왜 게테가 그때 19세기 초에 강조한 게 뭐냐면 대상이 이렇게 원래 본유적으로 어떤 색채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색채가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 이론하고 여전히 맞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작이라는 게 그런 건데 모네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사람인데 이 테임스 강에 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영국의 테임스 강에 오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유는 뭐였느냐? 여러분 그 인상주의자들은 빛과 색채의 그 조합이 내 눈에 망막에 맺혀지는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사진처럼 정말 그야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눈에 맺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네는 이렇게 뿌옇게 그러니까 테임스강은 항상 안개가 자욱하겠죠. 네, 런던의 날씨와 모든 여건들이 이제 그런데 특히 그때는 산업혁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그 스모그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이렇게 모이는지라 어쨌든 런던 포그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저렇게 색채와 빛의 그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잘 됐다. 내가 정말 색채하고 빛만 표현하고 싶은데 형태라는 것보다는 색채와 빛의 조합을 내 눈에 맺히는 그 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런던 테임스 강이야말로 적합한 곳이다 해서 여기에 자주 왔습니다. 70년대부터 와서 쭉 연작을 그리게 됩니다. 70년대부터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다가 재현적으로 그리다가 점점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리게 되는 것이죠. 점점 추상화됩니다. 그리고 런던이 그 안개에 자욱하니까 자세히 그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색채하고 그 빛이 저런 식으로 보이니까요. 모네는 이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사보이 호텔의 6층에 자리를 잡고 그 시간대만 바꿔가면서 연작을 그리게 되죠. 실제로 보면서 눈의 그 빛의 변화에 따른 그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보니까 내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대상은 똑같은데 내가 보는 것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주체 중심이죠. 근데 어떠세요? 이 장면이 아름답게 보이시죠? 여러분 모네, 아유 모네 작품 어떤 분은 아 이거 아름다운 것보다도 비싸게 보인다 라고 하시겠는데 네, 여하튼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싼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색채의 아름다움을 이제 만끽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런던 테임스강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런던은 지금 산업혁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어떻겠어요? 공장 폐유들 막 다 떠밀려오죠. 그 다음에 막 스모그가 다 꽉 차 있죠. 그리고 그 바람에 병들이 막 다 전염병들이 여기 막 다 이렇게 그 이렇게 전달 이렇게 막 횡행하고 그러다 보니 이 물도 지저분하고 여기 막 시체들이 막 그 동물 시체들 막 떠다니고 죽음의 장소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다리에 막 매춘부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산업혁명을 인해서 시골 처녀들이 이제 올라와서 희망을 갖고 올라왔다가 매춘부 전락해가지고 이제 비관해서 자살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하루에도 10몇 구씩 막 이렇게 시체를 건져내야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원상지였죠. 네, 그래서 왜 Jack the Ripper라고 연쇄 살인범이 아주 악력 높은 살인범이 막 여기에 이렇게 늘 거주했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경찰들이 지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범죄자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런던 테임스였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올리버 트위스트 너무나 빈곤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때였던 거죠. 그런 아주 현실은 정말 끔찍하고 어둡고 죽음의 그런 그 현실 리얼리티였던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막 정말 그런데 우리 모네는 이렇게 그 장면을 미화시켜서 그린 거죠. 인상주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 리얼리티를 그대로 드러낸다기보다도요 눈으로 보고 그리는 눈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본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런 추악하고 막 고통스러운 죽음의 장소마저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장면에서 한번 도대체 아름다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해요. 도대체 그 미술에서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거리를 두고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겁니다. 아시잖아요. 왜 그 100m 미남, 100m 미녀. 우리가 멀리서 봐야지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실제로 가까이 보면 너무나 여드름도 많고 콧구멍, 뭐 털구멍, 무슨 기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가까이 오면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는 거리를 두고 대상을 멀리서 생각하고 인지하고 볼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미술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 같은 것이죠. 네, 여러분 첫사랑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직 첫사랑 못한 분도 여기 계실 것 같고요. 나이가
그리고 첫사랑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세대가 다양하신데요. 첫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에서 추구했던 그런 아름다움인 거죠. 뭐죠? 첫눈에 반해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그냥 완전히 압도되게 느껴지는 그런 매력인 것이죠. 첫눈에 반한다. Fall in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시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인상주의를 포함한 이 모더니즘의 시기는요, 시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것이 너무 끔찍한 상황이고 이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케이오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연이라는 것은 참 그런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상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냐, 멀리 눈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가운 미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가능한 거겠죠. 자, 그래서 모네는 그 빛을 초기 작품 보면요,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하얀 그 물감을 그대로, 흰색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빛과 어두움의 표현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흰색을 막 이렇게 빛을 표현하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쯤 되면 본격적인 인상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인상주의라는 것은 정말 그 순간의 포착이고요. 그 순간의 포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우리가 색즉시공에서 이 주제가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눈의 체험에서 시간의 순간성을 가장 잘 포착해서 나타낸 게 인상주의입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당대,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에 어떤 시간성을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색채가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장면을 쓱 봤을 때 형태와 구조하고 색채하고 어떤 게 더 기억에 남나요? 당연히 색채가 남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시지각에. 그래서 인상주의는 형태나 색채를 희생하고 색채를 취하는 거죠. 연작. 네, 형태가 확실하지 않죠? 네, 언제나 흐트러지고 윤곽선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 연작이라는 것 뜻이 뭐냐? 대상과 정면은 그대로 있는데 내 주체가 그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 중심이 아니고 주체 중심입니다. 네, 근대 주체,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중앙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미술로 끌어와서 얘기를 하면 I see, therefore I am, 내가 본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 시기는 모더니즘이 본격화되면서 보는 주체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시점, 지금 이 순간, 순간의 포착입니다. 그렇죠? 르누아르도 마찬가지죠. 인상주의라는 건 다 어떤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빛에 주안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자연의 햇빛이라는 것은요, 그 햇빛이 변화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가 바로 현재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르누아르의 그 여인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색점 이게 얼룩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르누아르 그림의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얼룩얼룩지게 되어 있죠. 이게 르누아르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작품의 특징이. 르누아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여행, 아까 저 소개할 때 여행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행했을 때 제일 가고 싶은 게 어디냐, 사실 미술관, 뮤지엄 많이 가십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작가가 이렇게 살았던 곳,
그래서 그 작가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우리는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르누아르는요, 생가에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살았던 이게 남부 프랑스의 프로방스 남쪽의 꼈뉴스호메르라는 지역에 대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행복하게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행복한 그런 이렇게 네 퍼스널리티여서 많은 화가들이 여기에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를 개방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품들이 원작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많이 실망하시죠. 뭐 모네 지베르니 갔더니 모네 작품은 전부 다 그 모작 가짜고 우키오에 일본판 하나만 다 진짜였다. 그래서 전부 일본 사람들밖에 사실은 없었는데 우리로서는 약간 그렇죠 기분이. 그래서 이 모네 그 르누아르의 생가에 가면 그가 실제로 작업했던 흔적들과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햇빛이 가득한 빛이 아주 충만한 곳에서 햇빛을 마음껏 그렸던 르누아르입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르누아르가 썼던 화장실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집이죠. 가든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드가의 경우는 평생 싱글로 살았는데 결혼 안 하고 드가의 빛의 표현은 햇빛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밤에 도시의 가스등하고 전기불이었던 것이죠. 네, 주로 이제 가스등과 이제 전기불의 인공 조명을 그렸던 작가가 이제 드가입니다. 저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죠. 일상의 어떤 여가 활동과 이런 것들이 왜 인상주에 자꾸 드러나느냐 하면은 당시의 모습, 당시성, 현대성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포착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일상생활을 그대로 작품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 휘슬러 또한 인상주의와 같이 했지만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유럽에서 이 당시에 미국 작가가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이 상당히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이 휘슬러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이 사람이었고요. 잠깐 돌아가서 여기 사실 요 오른쪽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게 찰스 보들레르입니다. 이제 보들레르 얘기도 곧 나오게 되는데요. 네, 휘슬러는 정말 또 혁신적으로 이렇게 빛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런던에 가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이 시기에 정말 저런 작품은 참 이건 충격인 거죠. 아까 우리 마치 뭐였었죠? 그 터너가 그렇게 그 일찍이부터 그런 추상적인 작품을 했다 하는 것처럼 휘슬러의 작품 또한 막 이 불꽃놀이 하는 그 모습을 막 불이 완전히 막 물감을 갖다가 막 그냥 그대로 덩어리들을 뿌려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도대체 어디가 이게 테임스강인데 어디가 뭐 다리가 있고 어디가 무슨 뭐 건물들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냥 물감과 빛의 색과 빛의 관심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괜찮았을까요? 당시에 이 그림은 너무 사람들을 분노케 해가지고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간 겁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재판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 당시에 사회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 이 당시에 활동했었는데 미술 비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존 러스킨이 이 작품을 고소를 했어요. 네, 법정에다가 이거는 정말 예술이 아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얼굴에 물감통을 그냥 갖다 던진 거이다. 물감통을 갖다 던져버린 것이 이런 것 표현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이다라고 해서 고소해서 휘슬러가 법정에 서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색채와 형태와 이런 그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왜 죄냐라고 이제 서서 재판에 법정에서 변호를 했었던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미술을 위한 미술, art for art's sake, 미술을 위한 미술을 표현할 자유가 나에게는 왜 없는가라는 그 휘슬러의 얘기는
당시에 이제 과연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생각을 논의를 일으켰던 이슈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예술의 역할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